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고니오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대 제자 디모데를 본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곳에 절대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으로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우리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현장하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캠프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입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특별히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것이 꼭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한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오에서는 설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 이고니오에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정치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이제 도망왔습니다. 어디로? 루스드라에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회당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고자 하는 그때 지나가다가 뭘 보냐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요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전에 성경 그냥 앉은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새 앉은뱅이라는 용어를 쓰면 장애인 단체에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현장에서 봅니다. 어디로 가는 중에? 유대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는 중에 현장에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인 사람, 12가지 상태에 완전히 묶인 사람, 물질 문제에 완전히 걸려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취해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부부 사이도 무너지고 이 술과 그 음란에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들, 다른 말 하면 무기력한 상태, 치유 불가능한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사의 사명도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 의사입니다. 서밋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사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아마 그런 사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옵소서. 여러분 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안타까움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올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직분 받으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캠프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현장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영혼에 대한 무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이 돼버립니다. 일, 일. 일반 교인들도 어떻게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떠나잖아요. 현장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떠난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상처받았다. 왜? 일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 캠프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그게 있어야 복음 증거하지 않습니까? 너는 영적 문제야. 딱 정지해버리고 끝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TV를 통해 3만 원 있잖아요. 3만 원. 3만 원만 있으면 아프리카 아이를 살리는데 3만 원. 근데 그걸 보고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들도. 왜? 남의 일이잖아요. 21세기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못하는 사이에 젖어든 것이 뭐냐면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야. 남이 죽든 말든 내 자식만 건강하면 되고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개인 사정이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든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캠프팀은 그런 게 없어야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목 곧게 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성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앉은뱅이를 본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언어가 안 됩니다. 언어가. 이스라엘만 떠나면 이제는 히브리어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 한국을 떠났다. 공항을 출발해서 한국을 떠났다. 한국어는요. 쓰레기입니다. 쓰지를 못해요. 근데요. 이 한국이 얼마나 이 부국인지 선진국인지 우리는 몰라. 근데 해외를 가면 야 우리나라 대단하다. 내가 그 미국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미국 달라스에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에 뭡니까? 이제 막 입국 신고서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딱 들어오니까 한국말로 여보세요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표시반도 한국어로 돼 있어. 한국어. 한국어로 돼갖고 달라스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거 기록을 못하는 사람을 해서 한국 사람이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놀랐어. 그 태국 공항에 가면요. 태국 공항에 가면 이제 비행기 가기 전에 뭐든 먹고 선불도 사지 않습니까? 그 태국 공항 가면 신라면 만 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한국어로 신라면 만 원 뭐 무슨 컵라면 5천 원 그러면서 떠리 20% 30% 한국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못해도 다 가. 절대 외국 가는데 지장 없어. 그 정도로 곳곳에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웬만한 국가들은 한국말로 다 표시가 돼 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구나. 이건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아, 육체가 무너졌구나. 육체가 마비됐구나. 육체가 무기력한 상태였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봐요. 바울이라는 주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지금 여러분들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주목해서 봤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배에는 주목해서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걸 본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선포해버립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병을 보지만 병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증거해야 돼?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이 증거돼야 사람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왜 우리 남편 믿음이 없을까? 왜 난 자녀는 믿음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고 자녀고 특징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은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게 없어요. 자, 우리가 말했을 때 듣는 거, 지금 말하면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들음이라는 게 2000년 전이나 전에나 이 문서, 우리가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두루마리 문서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가고, 왜냐 일일이 다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우리가 말하면 기록을 하거든. 그게 기록물이 귀한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기가 힘들어. 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보통은 모든 사람들은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회당에는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하루 종일 구약의 성경을 읽어줍니다. 읽어줘요. 읽어주면 사람들은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바닥에다가 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까먹을까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들은 걸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은 구전이에요. 구전. 기록물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또 회당에서 들은 거.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이걸 암기해갖고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쓰는 이 문서가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일하게 듣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하면 읽어야 돼. 왜? 기록된, 완성된 계시물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듣고 눈을 어떻게 해요? 보면서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어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서 듣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된 성경이 배급돼서부터 공급돼서부터는 이제 듣고 읽는 거예요. 듣고 읽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시작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듣는다, 설교를 듣는다, 여기만 집중되면 안 되고 2000년에 듣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읽는 거, 읽는 거예요. 지금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런데 여러 가지 사본이 있지만 그 에브라임 사본과 베자 사무엘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걷는지라. 치유의 순서 가장 중요한 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메시지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정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 사람이 듣게 하고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최고의 능력이 뭐냐? 우리는 치유라고 하지만 진짜 능력은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흑암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해서 뭐라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신분이 바뀌는 것, 이건 최고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람의 삶은 얼마나 삽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72살 때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78세 때 6년 동안 우리가 말한 최고의 비싼 병원에서 6년 동안 산소호흡기 끼고 거의 뇌사 상태로 6년을 보낸 겁니다. 72년, 딱 72년, 여러분. 그 인생을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이 지금 어디 갔겠습니까? 72년 뚱뚱하게 물질 걱정 없이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72년이 끝난 그 영혼이라는 세계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 영혼을 선물 받은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자 아닙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증거하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천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천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요. 바울을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해 버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오 방언으로, 루가오니오, 아까 이 도시가 원래가 루가오니오거든요. 루가오니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민족은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헬라어를 쓰면서 자기 언어인 루가오니오 말을 씁니다. 너무 충격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되게 통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논란이 있으면 전라도 사람이 자기 전라도 용어 통 튀어나온다니까. 음매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언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 질러버린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셨다.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이 누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너무 충격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오니. 이 말은 뭐냐면 11절에 신들이 사람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표현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루가오니오 이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언어의 대변인, 제우스 신의 그 대변인 이 사람이 헤르메스거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왜?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등치가 있고 근엄해 보이니까 신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제우스 신이라고. 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안진백량에서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 신이 뭡니까? 제우스의 대변자거든.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바울 향해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루가오니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심취됐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내려오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전에 옛날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땅에 내려왔어. 사람의 몸으로. 근데 도시의 이웃 도시의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열이 받았어. 신이 열이 받았는데 어떤 부부가 알아본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그 부부의 이름이 남편이 빌레몬이고 아내가 바오시스라는 여인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신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주 최고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너무 좋아서 이 집을 신전으로 만들고 이 부부가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이웃의 도시에 피를 내려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 주위에 늘 못 걷는 사람이고
이런 장애인이 일어난 것을 보고 아, 신이 우리 속에 임했구나. 그러니까 재상들도 어떻게 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 자체가 지금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선조들이 홍수로 죽었는데 우리는 그런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재상까지 집 앞에 와서 소와 화환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두 사도가 바울과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상상해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자 BC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잘 풀어서 설명하는데 여기는 불신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불신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누군지 지금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교회 배경이 없고 기독교 배경이 없고 평생 동안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때 바울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해 일반 은총을 증명하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천지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 곡식으로 곡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를 통해 복음을 증거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말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 길이라는 건 뭡니까? 그 민족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이나 세계관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관습과 종교 생활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벌하지 아니하셨다. 인정하셨다. 방임하셨다. 그냥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 3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구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만을 선택하신 거. 왜?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길대로 가라. 그냥 묵인하신 거예요. 묵인하신 거예요. 죄지만 하나님 묵인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묵인하시는가?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만 묵인하셨다고. 방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만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왜? 거기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 공의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주 짧게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겨우 어떻게 해요?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겨우 이제 잔잔해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바울이요, 이 말에 굉장히 논리정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평생 동안 교회 배경과 기독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람을 통해 제사함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는요 믿는 자들, 종교적인 배경 있는 사람들, 종교생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불신자에게 뭐 해야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뭐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내가 교회도 다녀봤다. 아니, 내가 우상도 숭배해봤다. 여러분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복음 만나기 전에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스토리가 있고 가문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본 예수, 내 운명을 바꾸신 예수, 내 인생을 바꾸신 예수, 평생 동안 짜증과 분쟁과 다툼으로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순간 변화된 모습들,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강하게 선포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듯이. 그 노래도요,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대화하듯이 쭉 얘기하면 사람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거든요.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그 싱 어게인이라는 걸 봐요. 싱 어게인하는 월요일날 10시 반에 하는 그 무명 가수들. 평생 동안 무명 가수예요.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몇 번이야. 10호, 20호, 30호. 그걸 어느 순간 봤는데 팬이 돼갖고 그걸 보는데, 일반 가수들 노래는 제가 안 듣지만 그 무명 가수들의 그 곡 선정을 보면 자기 얘기예요. 어떤 가수는 못 다 핀 꽃 한 송이. 자기 삶이야. 평생 동안 음악을 했는데 꽃을 피워본 적이 없어. 그 제목이 못 다 핀 꽃 한 송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 얘기를 진솔하게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뭘 보여주기 식으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액션을 치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대중들은 감동이, 자기 얘기하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진솔하게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사역자들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모르는 사이에 막 불신자 만나면 막 선포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 오늘 잘 걸렸다. 오늘 잘 걸렸네. 오늘 아침 금식하고 왔는데 오늘 내가 오늘 니나 죽다, 내가 죽든 니가 죽든 오늘 뿌리를 뽑아야겠다. 오늘 내가 오늘 시간 내서 왔는데 그 사람을 선포식을, 안 믿으면 저주 재앙임하고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막 이래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완전히 막 싸우자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보니까, 대화하듯이. 누가 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만점 받았어. All again이거든. 8명의 심사위원이 다 불을 키면 8개 딱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자기 얘기예요. 다. 외모, 눈을 감고 들어야 돼. 눈 뜨면 외모가 보이니까 눈을 감고, 우리 눈 감자, 우리 와이프하고 딸, 우리 눈 감자, 눈 감고 들어보자. 눈 감으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야. 아, 내 인생의 미로야, 미로. 오랫동안 노래를 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 자기 이름 알아줄 수 없어. 그냥 번호가 30호야. 그런 인생 산 사람이 자기 얘기를 툭툭 던지니까 그 평생 동안 노래했던 그 이선이, 뭐, 우리가 말하면 최고의 뮤지션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 내가 그걸 어제 보면서, 아, 참 이래야 돼. 근데 나도 이게 직업병이 있었거든. 직업병이 있어서 이게 선포야. 어떨 때 딸에게 선포하는 거야. 우리 딸이 먹힙니까? 아니, 대중이나 먹히지 딸한테 선포하면 먹히냐고요. 이게 우리 와이프한테 선포하면 되겠냐고요. 대화하듯이, 지원아,
여보 이래야 이게 감동이 되는 거지. 물 좀 달라. 야 물 줘. 이 선포하면은 죽어도 깨도 땅은 안 움직입니다. 주원아 아빠가 목이 타는구나. 이게 대화하듯이 하면 그래야 이제 물을 갖다 주지. 근데 거의 물 갖다 주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갖다 주지. 소파에 앉아있는 딸에게 아빠 물 갖다 줍니다. 여보 갖다 줘. 왜? 가정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안 살면 힘들어요. 순교자. 가정도 누구 하나 죽어야 돼. 나만 죽느냐?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더 죽을 것 같아. 겨우 말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여러분. 빛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오까지 120km예요. 120거리 걸어온 거예요. 이고니오에서 루스드라까지 지금 수십 킬로야. 정확하게 보면 150km를 극단적 유대인들이 바울팀을 찾아온 거예요. 그 열정이 대단하죠? 바울도 극단적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면 시리아까지, 다메섹이 시리아 아닙니까? 다마스쿠스. 거기까지는 120km가 넘는 거리를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17년 AD 44년 34년에 회심했으니까 지금이 AD 거의 뭐 49년 52년째니까 십몇 년 전에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거의 150km를 내려와서 그 극단적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 갖고 바울을 돌로 죽입니다. 왜 충동이 가능했냐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신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신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라고 인정됐거든. 왜? 자기 민족이 전에 신들을 잘못 영접해서 몰살당했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는 가운데 신으로 알고 제상들을 잇고 동일하게 그 앞에서 소와 화환들을 놔둔 상태에서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요? 남아있거든. 여기서 이들이 충동한 거예요. 충동한 내용이 뭡니까? 거짓 선교사다. 마술 같은 속임수로 너희들을 선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보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장점이 있는 선동 정치를 잘해요. 유대인과 우리 민족은 아주 그 닮은 점이 많은데 선동이에요, 선동. 선동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싫다. 누가 사람을 싫다. 그럼 보통 유럽 사람들은 싫으면 그냥 관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한국 민족은 싫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선동해, 선동해. 내 말, 이 싫으면 이 말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해서 그 주위 사람들 선동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선동, 그거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들은요, 내가 그 사람 싫다 그러면 관계를 안 해요. 말도 안 합니다. 그 사람 말을 옮기지도 않아요. 싫으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싫으면 거기다 플러스 옮깁니다. 그렇죠? 싫으면 옮겨. 나중에 한 바퀴 돌면 그 사람은 사망이에요. 그걸 또 들어 사람들은. 또 전달해. 여러분. 그 제가 저번에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면 낮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데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전에 여자분들이 왔는데 내가 들어봤어. 무슨 얘기하나? 대부분 아이 얘기 많이 하더라. 아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 얘기하는데 남편의 좋은 점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좋은 점 별로 얘기 안 해. 남편의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데 시원한가 봐. 왜냐하면 품었던 것들을 막 토해내야 되잖아. 남자는 품지만 여자는 토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에 15,000 단어밖에 쓰지 못합니다. 저도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15,000 단어 쓰면 말이 안 나와요. 여자는 25,000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걸 다 퍼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편 욕을 하더라고. 그거 내가 보면서 남편은 사망 선고된 버린 거야. 그 친구들한테 그 남편은 완전히 사망 선고야. 우리 민족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150km가 넘는 거기를 산악지역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루스라 사람들을 지금 뭔가 흥분이 돼갖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선교사였다. 마술 같은 속임수를 너희를 속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막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친 사람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선 유대인. 유대인들이 선동해갖고 루스라 사람들이 흥분해갖고 같이 막 코너로 몰고 가니까 그런 속에서 그들이 돌로 친 거예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왜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돌로 치는 행위는 유대인들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신성 모독죄고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자고 세 번째가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극단적 유대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성 모독죄예요. 근데 돌로 칠 때도 절차가 있어요. 돌차가. 절차가 뭐냐면요. 절차가 반대 성 바깥에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성 바깥에서 돌로 쳐 죽였는데 바울은 성 안에서 돌로 쳤거든. 그리고 죽은 줄도 알고 성 밖으로 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이 마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미워한 마음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신명의 17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그 악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요. 이거 뭐 성범죄자야. 성범죄자. 성범죄자를 돌로 쳐 죽일 때 내 성문으로 끌어내요. 성 바깥에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때 신성 모독 죽일 때도 절차가 있어서 밖에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에 얼마나 분노했으면 율법도 필요 없고 또 할례도 필요 없이 너희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인 저 예수만이 죄사함 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극단적 유대인들은요 생명 바쳐서 신성 모독죄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성 밖으로 내쳐버린 이 바울이요.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그 모습을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돌로 쳤다는 것은 온몸 피투성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 성 바깥에 끌어 던져버린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 섰을 때 제자들이 둘러 서 있는 거 죽은 바울을 본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합니까? 열매. 기독교로 개종한 루스드라 성읍 사람들. 어떤 면에서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서 열매들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일어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으로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훗날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무리 가운데는 당시 15살 가량의 젊은이었던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1절.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개인 편지 쓴 거거든요. 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본 거예요.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거를 어린 디모데가 본 겁니다. 대강 나이가 15살, 한국 나이로는 17살이에요. 17살 때 그걸 본 겁니다.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1차 세계 선교를 AD 49년에서 52년이었거든요. 아, 47년에서 자, 이제 넘어갈게요. 47년에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 이때가 47년이에요. 1차 세계 선교는 52년까지, 49년까지 하거든요. 2년 합니다. 2년. 딱. 만으로 2년을 복음을 쓴 거예요.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 또 이고니온, 저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딱 만 2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 지역은 거의 어느 지점이에요? 거의 48년, 우리가 말한 말이나 49년 초에 초. 이때 어린 소녀가 디모데. 한국 나이로 17살 정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2차 선교를 떠날 때가 언제냐면 자, AD 49년에서 52년입니다. 딱 3년 복음 쓴 거예요. 49년에서 52년. 이때는 우리가 말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그쪽 지역이 복음 증거하거든요. 근데 49년에 끝났어. 끝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복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49년에 바로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티모데를 간 거예요. 이때 기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년밖에 없어. 거의 1년에서 1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18살 아니면 19살 된 디모데를 2차 세계 선교 대회 때 합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우리가 말하면 미성년자예요. 18살 아니면 19살 한국 나이로 이때 어떻게 해요? 바울의 2차 세계 선교에 합류해요. 그 전에 루스드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어린 디모데가 본 겁니다. 그 속에서 누굴 건진 거예요? 제자 디모데를 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영적 눈이에요. 그 루스드라에서 건진 인물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근데 디모데뿐만 건진 게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까지 어떻게 해요? 다 복음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신앙이 있었지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바울의 2차 세계 선교 때 우리가 말하면 같이 보낸 거예요. 아들이 가고 싶다 해서 엄마가 막으면, 노해버리면 안 되는데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AD 49년 출발해서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데려갔을 때 엄마가 허락한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한 거예요. 어린 아들, 20살도 안 된 한국 나이로 18살, 19살 된 그 아이를 바울이 내가 전도 여행, 세계 선교하는데 나와 동참할 수 있느냐 건의할 때 어머니가 예스 한 거야.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본 게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은 현장을 봤는데 아들을 선뜻 내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아, 여러분 자녀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들이 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공부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하면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센터에서 훈련하는데 4월 달이면 2년이에요. 딱 4월 2일이면 2년이에요. 벌써 못 본 지가 1년이 넘었어.
자주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한 10분 하나? 휴대폰 만지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이스톡으로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하도 이게 막 안 좋아갖고. 그게 안 본 지가 1년 넘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아들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디모데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내려놔야 된다더라. 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라. 내려놓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군대도 뭐 일주일 한 번씩 통하고 뭐 휴가도 3개월, 4개월 온다는데 1년이 넘었어 벌써 얼굴 못 본 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또 사진 좀 찍어서 보냈더니 사진이 휴대폰이 망가져서 사진이 안 찍힌다네. 얼굴 본 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컸는지, 키는 얼마나 컸는지, 몸무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 내려놔. 정말 거기서 훈련 잘 받아라. 그래서 아빠보다 더 말씀 잘 증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그 택배를 보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줬거든. 이렇게 읽어라. 아빠가 읽었던 책들 한 5권, 6권 보내주고 요거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걸 내가 자료를 보내줬거든.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는요, 특별히 성경에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루스드라의 더베까지는 30km인데 여기는 극단적 유대인들이 추적하지 않았다. 왜? 돌에 맞아 죽은 건 줄 알고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들 돌에 맞았다는 건 거의 뭡니까? 사망 직전인데 그 사망 직전에 30km를 걸어서 더베로 왔다. 어떻게 그게 왔을까? 우리 입장에 30km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1km에 4km 걷거든요. 아니, 1시간에 4km. 그럼 30km는 몇 킬로였습니까? 그래도 몸이 만신창이 된 사람.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쉽게 사역하고 쉽게 인도받았을까?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고 성령이 멈춰라 멈춘 거예요.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몸이 만신창인데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아니 죽었는데 성령은 그렇게 쉽게 이동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1절에 28절입니다. 자, 보통은요. 자, 보통은 정상적인 루트라면 정상적인 루트예요. 지금 바울의 몸이요. 돌에 맞아서 상대방이 맞을 때 죽었구나. 이 말은 온몸 피투성이에요. 사람이 돌로 쳐 죽일 때 몸으로 돌을 던지잖아요. 그 돌로 쳐 죽이는 방법도 절차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짐승도 죽을 때 한 번에 죽인다, 고통 없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유대인들은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을 몸에다 하면 고통만 있지 사람이 안 죽어.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는 머리를 향해서 던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피투성이 되면 죽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도 열받아서 몸으로 돌을 던지지 않고 머리 쪽으로 던졌을 거라. 그냥 온몸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살려준 거지 사람이 볼 때는 다 죽은 거라. 그럼 보세요. 정상적인 루트라면 바울은요 걷기도 힘들 거라. 아마 바나바와 성경이 보이지 않은 몇몇의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안고 갔든지 아니면은 들고 갔든지 했을 거라. 정상적인 몸은 걷지 못해요. 성경은 세밀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더베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자, 조금만 가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시민,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굉장히 정통 있는 가문이고 물질은 떠나서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없어요. 그 정도로 명문 가문이고 물질은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박사 몇 개 몇 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쉽게 해석하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에서 삶을 삽니다. 회당의 가장 중요한 사람 회당장인데 그들의 직책은 랍비예요. 랍비.
랍비가 보통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랍비예요, 랍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은 랍비 중심으로 움직여요. 결혼 상담, 자녀, 부부, 물질 모든 것들은 랍비한테 문의합니다. 그 랍비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근데 랍비 중에서도 최고의 랍비 7명을 선정했어. 7명을 선정했는데 그들은 라반이라고 얘기해요. 라반.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최고의 랍비들 7명을 선택했는데 그들 라반인데 최고의 라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이 가장 최고의 랍비인데 거기서 공부했다는 것은 0.0001%의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에서 최고 1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버드 가기도 어렵잖아요. 나는 하버드는 가기 싫고 하버드 관광하면 하고 싶어. 미국 가면 어떤 도시인가, 어떻게 인간들이 생겨먹었나. 근데 거기서 종교 1등한 한다는 게 바울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가문이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러면 만신창이 된 그 바울이 길리게 다 조금만 가면 길리게 다 여기서 쉬어야 돼. 쉰 다음에 몸을 쑤신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수리 안디옥이에요. 자기가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게 정상 루트예요. 근데 보세요. 순교자, 우리가 말하면 마르투스의 이 순교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보입니까? 자기 몸이 안 보여. 만신창이 된 자기 몸이 안 보이는 거. 깨져버린 피투성이 된 그런 몸이 보이지 않는 거. 뭘 보이는 거? 제자밖에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죠? 루트가 더베에서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분명히 디모데와 그 어머니 로이스와 그 할머니 유니게를 팀사하게 했을 거라. 왜? 왜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며 이동하면서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믿음에 머물라. 예수 믿으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걸 메시지한.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뇨에서, 비시 안디옥에서 또 그 험난한 280km의 산악지역을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탈리아에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수리 안디옥으로 간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10배가 넘는 그 이동거리예요. 여러분.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캠프팀은 상식선에서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바울의 복귀를 보십시오. 이동 거리는 10배가 넘어요. 왜 그랬습니까? 누군 모릅니까? 아니 이렇게 똑똑한 바울이 몰랐겠냐고. 이런 고난을 몰랐겠냐. 지름길이 뭔지 몰랐겠냐고요. 왜 이렇게 갔습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의 제자가 있잖아요. 이고니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이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제자, 절대 제자. 우리가 말하면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 절대 제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무슨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굳게 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뿌리를 메시지를 통해 심어주고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그러면서 당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캠프팀에게 중요한 메시지죠. 캠프팀에게 복음을 우리가 캠프팀이 복음 증거했을 때 열매도 있지만 환난도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장로들을 택했다. 아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장로들을 택했다는 건 뭡니까? 교회 조직을 세운 거예요. 절대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를 성립하고 지교회 장로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교회 조직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제자뿐만 아니라 절대 시스템, 교회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왜? 바울의 관심은요, 제자밖에 없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나는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우리 아들은 내가 해외 캠프 가면서 이렇게 데려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중직자자 가보니까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대부분. 그 언제 가능하냐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게 정립되는 시기거든. 이때 무엇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나는 알았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뭐 성견장이거든요.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견장을 가면서 성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메시지 증거하는 모습들.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각인돼. 그래서 자기도 그런 마음이 싹든 거예요, 선교사로. 그 아버지라는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그 중요한 교육자들이 몇명 식사를 대접하러 갔거든요.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어제 내가 잘안 먹는 걸 먹었어. 치킨을 먹은 거야. 내가 치킨 잘안 먹거든요. 치킨 안 먹어. 구운 치킨은 더안 먹어. 치킨 한 조각으로 한 6, 7개 먹어. 내가 이렇게 안 먹거든요. 근데 왜 이걸 먹었냐면 우리 아들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거든. 치킨이 이상하게 어제는 그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 치킨을 계속 먹은 거야. 그게 아버지야. 내가 그걸 자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런 제자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못 봤고 어떻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키는 어떻게 몸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한몇년 지나면 길거리 만나면 모르겠어. 근데 마음에는 지금도 2년 전에 떠났던 그 모습이야. 이게 딱 정체됐다. 아버지. 어떻게 길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즉,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요. 제자를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착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경로거든요. 비시디아 가운데에서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서 이제 배를 타 안디옥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성교보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게 선교 보고예요. 그러면서 AD 47년에서 49년, 만 2년 동안 바울이 저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현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4월 달에 성지 순례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보고,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거든요. 바울의 1차 세계 선교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이드하는 분이. 여기를 수십 번 갔던 가이드했던 그 사장님이 그래요. 원래는 내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 두 군데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못 갑니다. 그러더라. 왜요? 했더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2시간이면 다 가는 지역인데 이 바울의 소아시아 지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대. 성지순례가.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준비하지 않으면 차로로 이동하지만 고산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더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디모데라는 귀한 제자를 만난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 운동하면 딘보다 같은 귀한 인물을 만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밋 대사의 귀한 사명을 주셔서 현장에서 영적 눈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은혜 말씀을 증거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5,000명 중에 34명이 뽑힌 귀한 서밋 대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생에서 인생 작품이 남기는 귀한 사역이 되어올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는 습관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들, 또 하루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하는 습관들, 또 남을 칭찬하는 습관들 준비케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담대히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증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캠프팀과 이들을 지도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간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